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3년 하반기 경제 전망 시점이 도래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에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23년 한해 경제는 어떨까? 빅픽처를 그려드리는 그첫 번째 경영남 시리즈가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기 바닥 언제인가? 언제쯤 이 경기 바닥을 찍나? 바닥 찍고 언제쯤 회복될까? 이런 질문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23년 하반기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물가, 금리, 부동산 시장, 이런 전반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전개될까? 하반기 경제를 놓고 그려보는 빅픽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7월 이쯤 때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 정확히 1년 전이죠,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너무나 글루미하다. 정말 점점 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너무 깜깜하다. 이런 표현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굉장히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만큼 막 이렇게 엉키고 엉킨 그런 모습으로 전개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23년 하반기를 가리켜 OECD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 long unwinding road. Unwinding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실타래가 이렇게 꽁꽁 감겨져 있는데 그게 점차 풀려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독하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막 어두웠고 뭐 번개도 치고 그런 길에서 이제 점차 비가 그쳐가고 살짝 개어가는 모습. 아직 그 도로에 물이 적셔져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충분히 화창한 그런 날씨가 온건 아니지만 점차 복잡하게 얽혀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컴플렉스, 복잡했었던 그런 시기에서 언와인딩, 그런 실타래가 점점 풀려져 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런 실타래가 꽁꽁 감겨져 있었을 때 감긴 실타래를 점차 풀어나가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쩌면 변곡점이라는 거죠.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여러 전반에 걸쳐서 변곡점의 시대가 오는데요. 그럼 그 변곡점 나는 어떻게 감겨진 실을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지점에 놓여 있는가? 내가 위치한 이곳은 어느 경과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시점일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23년 경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상반기까지 어떻게 전개됐는지 검증도 해보고 실제 어떻게 앞으로는 전개될 것인지 또 의견도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경험했었죠. 그리고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듯 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고물가가 등장했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고 그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압력을 받는 게 경제의 모습이었고 실제 23년 세계 경제, 한국 경제는 그레이트 리세션이다. 소위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인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세계 경제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위기고요. 23년 경제처럼 L자로 꺼져가는 모습, 이게 바로 경기 침체 국면이죠. 지금 23년 현재는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와 있는데, 그럼 24년은 어떻게 될까? 보시는 것처럼 IMF는 23년 경제보다는 24년 경제가 조금 낫다. 뭐 24년 경제가 매우 좋고 호황이고 그런 경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경기 저점, 바닥은 2023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OECD는 어떻게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OECD도 바로 지난달에 경기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23년 성장률보다 24년 성장률이 조금 높다. 다만 24년 성장률이
특별히 뭐 좋은 경제, 회복되는 경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쨌든 23년 그 지점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월드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세계 국제기구들이 경제를 전망할 때 23년보다는 24년이 그래도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를 봤으니까 권역별로 좀 좁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 검정색 선 그래프예요. 세계 경제가 L자로 꺾여가는 모습이죠. 2023년 세계 경제는 거의 바닥을 형성하고 그래도 24년 경제가 조금 더 낮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근데 이 세계 경제를 놓고도 두 개의 권역으로 쪼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권역이 바로 선진국 권역, 미국, 유로존, 그 밖에 여러 선진국들이죠. 또 그들을 제외한,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신흥개도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 신흥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뚜렷한 상승세, 그러니까 23년에 움푹 패이는 정도가 선진국만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2년이나 23년이나 성장률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22년 2.7%에서 23년 1.3%로 급격히 패이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물가를 만났던 그리고 강한 물가에 대응을 해야 했던 고금리를 채택해야 했던 그런 선진국들이 더 강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고 이 선진국을 제외한 이 신흥개도국들은 나름 선방한 모습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3년보다 선진국도 24년에 더 나은 흐름이고 신흥개도국들은 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권역별 경제 전망, 이 방금 보여드렸던 IMF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월드뱅크도 같은 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 다이아몬드 점선 있죠? 예, 보시면 점이 어때요? 23년에 급격히 패이죠. 경기 침체 맞아요. 이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에 24년에 어떻습니까? 살포시 우상향하죠. 근데 지금부터는 바 그래프 자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은 23년에 꺾이고 24년에 나름 올라오는데 그 23년의 성장세에 상당한 기여가 뭔가요? 기여도를 보는 겁니다. 중국이죠. 중국의 비중이 많이 확대되죠. 노란색. 근데 24년에는 중국의 비중이 또 기여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우리가 눈에 띄게 관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적 기여, 그것은 23년이다. 리오프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미국의 기여도를 보시면 23년에 낮아졌다가 24년에도 여전히 길을 못 펴는 모습. 유로존도 마찬가지 23년에 크게 기여도를 잃었다가 24년에도 크게 제자리로 22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 근데 미국과 유로존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 이걸 Other AE, Advanced Economies 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선진국들의 기여도는 어떻습니까? 나름 뚜렷하게 반등하죠. 역시 중국과 인도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의 기여도는 어떻습니까? 또 늘어나죠. 결과적으로 24년 경제를 말씀드린다면 23년보다는 회복되는 경로화에 있지만 주로 신흥개도국이나 미국 유로존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 이들을 중심으로 나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그럼 어떤 신흥국, 어떤 또 선진국 이런 것은 또 차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순서 바로 한국 경제 전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제가 Great Recession 2023년 경제 전망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2020년 마이너스 0.7%로 많이 패였고요.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22년, 23년은 다시 L자로 꺼져가는 경제 위기가 아닌 경기 침체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1.4%로 최종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해드렸죠. 근데 저도 1.4%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KDI도 종전 11월에는 1.8%로 전망했다가 5월 들어서 1.5%로 하향 조정했고요. 한국은행도 1.6%로 지난 2월에 전망했다가 지난 5월에 1.4%로 하향 조정했고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에 1.6%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곧 또 발표할 겁니다. 하향 조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 수준으로 전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도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가 지난 4월에는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를 유독 비관적으로 종전에 봤던 것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기관과 상관없이 그 전망치가 1.4, 1.5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4, 1.5%에 해당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어떤 수준이냐.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1980년 오일쇼크에 따른 충격 첫 번째,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이 네 번의 경제위기를 우리는 겪었는데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경기침체 국면을 여러 번 또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낮은 성장률. 어쩌면 경제위기에 가까운 수준의 경기침체 국면. 그만큼 우리는 혹독하고 어려운 경제 국면을 현재 살아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특히 상반기 경제는 유독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저성장과 함께 고물가가 동시에 찾아온 거죠. 저성장이면서 저물가면 나름 견딜만하죠. 또 고물가이지만 고성장이면 또 같이 견딜만해요. 물가는 치솟지만 소득도 같이 늘어나면 견딜만하단 말이에요. 소득이 줄어들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주면 나름 견딜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다도 아니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근데 소득만 쪼그라들면 그건 견디기가 힘들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침체, 경기침체의 성격이라는 측면, 앞에 말씀드렸던 건 경기침체의 강도라는 면, 이것은 경기침체의 성격이라는 면, 모두 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성장률 그래프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데요. 22년 11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23년 2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23년 5월에 전망했을 때 성장률이 계속 더 하향 조정만 되죠.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임이 더 확실해지는 국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래도 23년 상반기 경제보다는 하반기 경제가 조금 낫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국면이고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2.9%로 하반기 평균치니까 하반기 중에 끝자락 10월, 11월, 12월 이쯤 되면 충분히 2%대 언저리에 그 물가 상승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름 물가 상승 압력은 조금 줄어든다. 그리고 계속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었던 그 금리에 따른 압력, 고금리에 따른 압력도 다소 둔화된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의 고물가, 긴축의 압력에 비하면 상당 부분 완화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함께 맞물려서 23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나마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상저하고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상저하고 아니다. 상저하저다. 왜냐하면 하반기라고 특별히 좋은 그런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표현을 쓰면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유독 상반기가 극단적인 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만 나아지는 흐름인 것이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좋다. 경제 회복이다. 이렇게 느끼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랑 비교해봐도 23년 하반기 경제가 고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인데 고라는 표현이 과연 어울리겠습니까? 유독 상반기가 낮기 때문에 하반기가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이지 절대 나은 경제, 좋은 경제, 회복 경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나마 낫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이죠. 또 2023년을 놓고 봐도 그렇지만 24년까지도 연장해 본다면 23년 한 해 성장률은 1.4%라고 전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4년 한 해 성장률 전망치는 그래도 2.3%입니다. 그래도 2%라는 잠재 성장률을 웃돕니다. 물론 기조효과가 반영된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보다 24년은 낮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23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23년 하반기로 진입하는 지금은 어떤 면에서 어떤 점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변곡점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법합니다. 경기 국면에서 미국 경제든 혹은 세계 경제든 한국 경제든 할 것 없이 23년의 바닥을 지나고 24년의 회복 국면으로 다소 진입하는 모습인데 그 23년 한 해 중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본다면 하반기로 진입하는 이 국면은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기울기가 바뀌는 변곡점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근거가 많이 있어요. 근거를 다 드리려면 또 2시간 갑니다.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고물가의 압력이 좀 해소되고 역시 고금리 압력이 해소되는데 그 밖에 또 중요한 변수가 코로나19예요. 2022년에 지독하게 경제가 어려웠었던 한 가지 배경은 중국의 셧다운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셧다운을 마감하고 리오프닝으로 전개되고 보시는 것처럼 국제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 이것을 보면 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한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해외 관광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는 출국객 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위기 이전 그때는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 명 사이 요 정도가 해외로 출국을 했었습니다. 매월. 그러다가 코로나19 때 거의 제로에 가깝게까지 떨어졌다가 22년, 23년 상당부 물론 계절성은 있어요. 그죠? 오르다가 내리다가 겨울에 많죠? 또 봄에 좀 작아지죠? 여름에 다시 많아지죠. 이렇게 계절성은 항상 있습니다. 계절성 있게 보시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자리를 향해 가고 있죠. 이 값이 200만 명을 초과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년 하반기에 말이죠.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이나 그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렸던 산업들이 다시 재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의 진전이고 그게 세계 경제의 나름의 회복의 신호로 작용을 한다. 배경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앞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물가, 그놈의 물가. 물가 상승률이 미국 기준으로 9.1%를 찍었다가 나름 4.0%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관심, 여러분의 관심 포인트는 근원 물가예요. 그죠? 근원 물가는 잘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는 이 전체 물가는 떨어지는 모습인데 2%를 향해 갈 것인데 그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근원 물가는 잘 안 잡히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게 23년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죠. 어쨌거나 2020년 6월 7월에 있었던 정말 고물가 그 고물가 압력은 상당 부분 근원 물가든
헤드라인 물가든 상당 부분 해소되는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접근해가는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한국 물가도 마찬가지죠. 6.3% 정말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가 나름 3.3%까지 떨어져 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인데 2%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근접해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난 월요일 날 JTBC에 출연을 했다가 이런 장면을 남겼는데 우리 JTBC에서 꼭 CG로 요거 캡처해서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써드린 겁니다. 지금 관계자들 잘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사파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물가가 5.4 혹은 6.3에서 3.3%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지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3.3%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전히 전년 동월 가격보다 22년 뭐 6월, 7월 가격보다 23년 6월, 7월 가격이 3.3%나 더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가가 잡힌 게 아니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2021년 물가에서 22년 물가는 5.4%나 상승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3.3%나 상승했으니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아마 체감 물가는 왜 이렇게 높나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것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뭐 그 밖에 부연 설명 드리고 싶지만 요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인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더 중요해요. 다만 대중이나 서민들 입장에서 물가가 더 중요한 거죠.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2%에 부합하게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 이맘때서부터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23년 한 해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생각의 변화가 1도 없습니다. 네, 23년 한 해 기준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뭐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 뭐 페드 총재 뭐 다 할 것 없이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2%로 한두 달 떨어지면 물가 잡혔다가 아니라 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 그 값이 2%에 부합하게 떨어져 줘야 되니까 어쩌면 24년 상반기까지는 뭐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지 없을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런 국면이 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경기라는 면도 변곡점, 물가라는 면도 변곡점, 우리나라 경기, 미국 경기, 세계 경기도 변곡점, 여러 가지 면에서 변곡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주제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려본다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값이 계속 마이너스에 맴돌다가 상반기까지 하반기 중에는 0을 통과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전망의 근거는 다른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 제 채널 안에 영상들 속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근거만 말씀드린다면 미분양 주택 건수도 다소 해소되고 매매가격 등락률도 0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주택가격 전망, 믿음이죠. 주택가격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상당 부분 올라와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가격 전망 CSI의 개념은 오늘 집값이 내년 이맘때 집값보다 오를 것인가, 오늘 집값보다 내년 이맘때 집값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오늘 집값보다
내년 이맘때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그래서 이 값이 100을 통과했다. 바로 지난 월요일 날 통과했거든요. 100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쩌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매가격 등락률도 다소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받는 매도하려는 자는 이제 매도하지 말아야겠어. 매수하려는 자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어 하는 움직임으로 돈의 움직임이 또 시작될 것이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런 변곡점을 만나는 지점은 주식도 부동산도 함께 만나는 거거든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뚜렷하게 반등하는 게 아니죠. 세계 경제도 한국 경제도 물가가 나름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확실히 물가가 잡힌 것은 아니죠. 금리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만 뭐 인하하는 정도는 아닌 상당 기간 한두 번 인상하고 동결할 것이라는 그런 기조,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흐름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처럼 반등은 하나 반등세가 매우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괄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3년 하반기 경제를 한번 조망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나는 대응을 해봐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 이야기가 빅픽처가 되어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